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잇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기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례금으로
제왕의 따님들이 당신께 마중 나오며 어깨에 금으로 단장을 바구는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우리 함께 경축합시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겪는 죽음의 부패를 겪지 않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성모님의 승천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성모님이 죽음의 부패를 겪지 않고 승천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느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느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성모님의 몸은 너무나도 고귀해서 부패를 겪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초세기부터 모든 교부들과 신앙의 백성 전체가 믿어왔던 사실입니다. 미사 때 사용하는 성작과 성마는 도금이 벗겨져서 못 쓰게 되어도 함부로 버리거나 간장을 담아두는 그릇 등으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만 9달 동안 태안에 모셨고 또 낳으신 성모님의 고귀한 몸이 죽음의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하신 것은 하느님의 크신 섭리입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승천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성모님의 승천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희망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처럼 죽음의 부패 없이 승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원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죽음 후에 육체는 비록 부패해도 오직 주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모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요 기쁜 미래입니다. 아멘. 내 몸 내 대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채우시어 교회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도 함께 기리는 저희 민족을 살펴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주님의 진리를 찾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애국 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굽어보시어 그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저희 가정들을 보살피시어 주님 말씀을 따르며 실천하는 기쁨을 누리고 이웃들 안에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살피시는 주님, 대대로 주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자기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천주의 성모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첫 모습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장해 주셨나이다.
온갖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 몸에서 기묘히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께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게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상투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네딕도와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베립섬 메꾸미소 예기니소 에스티비데오 파트리옴니거텐지 이누니 따테 스피리투 상띠 옴니소 호노레 글로리아 베롬니아 세쿨라 세쿨로오르. 프레체티 살로타리버스모니티 에티비나 인스티투시오네 포르마티 아우데모스티 체레 아우데모스티 Propitius f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ae adiuti, et a peccatorib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l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Via patrum et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앞당치 않사오나 아무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란하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비오니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정부를 들으시오.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여기 있는 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 성모님의 축제를 지내려고 모인 이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